오늘은 정형 및 인체 면역 활성의 다양한 약리 효과를 보이는 오이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이풀은 잎을 뜯어 향을 맡아보면 오이 냄새가 난다 하여 어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간혹 사람에 따라서는 수박이나 참외 기타 과일향이 조금 난다고 합니다. 이 향기를 오랫동안 맡고 있으면 머리가 투명하니 맑아지고 기분이 묘한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약명은 지유 또는 지유초라고도 부르며 낮은 야산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양지 및 방근을에도 자생해 있습니다. 식품영양학회 보고에 의하면 식용 오이보다 미네랄 함량이 10배나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네랄은 생체의 생리기능에 필요한 광물성 영양소이고 칼륨과 칼슘, 인철 등을 복합적으로 이룹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네랄은 정력의 연관성을 두면서 색소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예전 권용욱 박사의 강의 내용 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력을 위해서 그만큼 미네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약초나 음식 등을 적정량만큼 먹는 것이 바로 정력 증진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어렵게 뱀이나 곰쓸개를 먹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오이풀은 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도 17% 정도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발기력을 상승시키는 16종의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연구에서 오이풀의 아르기닌을 많이 먹으면 발기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지에게 아르기닌을 투여하고 변화를 지켜본 결과에서 실험전보다 혈류량이 최대 50%나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정액의 구성 성분이며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산화질소의 원료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꾸준히 먹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정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 최근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남성들이 아르기닌을 찾아 섭취 중에 있습니다. 물론 관련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져 제품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아르기닌의 낮은 흡수율을 지적하면서 고함량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르기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함량도 함량이지만 반드시 같이 먹어야 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이풀은 아르기닌 외에도 과일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C도 매우 풍부하고 아스코르브산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다른 함량도 높아 만능 영양제로 통합니다. 한약재 중에 아르기닌이 많이 함유된 약초에는 복분자와 토복령, 토사자, 산다래덩굴, 석창포, 인삼, 참마 등이 많이 들어있어 정력제로 통합니다. 식품에는 마늘과 깨, 굴, 전복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남성들의 정력의 부족은 음기와 혈이 부족한 상태로 대개 간장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옛부터 지유는 성기능을 높이는 약으로 기가 허약한 몸을 잘 다스리고 손상된 신장 기능을 보강해서 남녀원기를 회복시켜 자양강장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부터 잘 생기는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치료하며 몸 안의 요독증을 잘 녹여 소변으로 잘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20대 때의 100%인 정력을 50대 이후에는 50%까지 떨어진 정력을 80%까지 회복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오이풀 지유와 천화분 지황 등의 몇 가지 약재를 배합하면 요로결석과 벤요통, 전립선염, 잔뇨감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약초요법을 통해 정력을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성기능 상승 효과로 발기능과 절정감 등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력 강화에는 술을 담궈 먹으면 좋은 유효 성분들이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되어서 천연비약이라 못지않을 정도의 효과가 증대하게 됩니다. 법제 방법은 오이풀 뿌리 및 전초를 포함해서 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 수염 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3-5일 정도 건조시킵니다. 참고로 뿌리는 건조 방법에 따라서 5에서 10배로 늘어나게 되어 좋은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유리병에 몇 뿌리를 넣거나 또는 잘게 썰어서 3분의 1 정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꽝밀봉에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고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10분 이후 정력을 상승시켜 밤에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뿌리를 잘게 가루내어 술에 타서 먹어도 좋고 복분자나 석창포, 산재를 배합하여 물에 타서 먹어도 좋습니다. 오이풀은 정력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약리작용에서 자궁흥분작용과 항염증, 심장수축 증가, 혈압강화작용, 지향작용 등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비형 바이러스의 활성 억제, 당뇨병성 신증, 신장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 항주름살 및 항노화 작용 등의 많은 실험 내용이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상과 외상 모든 병에 고루 적용되어 과장이 아닌 만병통 취급 효과를 보여줍니다. 오이풀은 생지 실험을 통해 매일 지우 추출물 20ml를 10일간 복용시켜도 뚜렷한 중독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위장이 약하신 분은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서에는 임신 중에 설사가 심하거나 기운이 허약한 사람의 자궁 출혈에는 사용을 금한다고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